네, 존경하는 광진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일 건너에 계신 광진 구민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을 배반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살만하셨습니까? 아니요! 견딜만 했습니까? 아니요! 평화롭고 안전했습니까? 아니요! 너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인생도 파탄 지경이고 군대 보낸 자식들 혹시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리고 세계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보고를 낼 만큼 망신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이 현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심판해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